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이 조금 괴짜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역사를 쭉 관심 있게 보면서 책을 읽는데 역사의 인물 중에 왕이나 또는 장군이나 소위 위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일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는 겁니다. 순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 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이 이제 죽음의 위기에 몰리거나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신을 찾잖아요. 다들 그랬더라는 거죠. 정말 신전에 가서 빌든지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뭐 기도를 하든지 또는 예언하는 사람을 찾든지 다 그렇게 신에게 매달리는 그랬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적과 같이 그 위기에서 그가 승리하고 또 살아남고 그러면서 그가 왕도 되고 또 장군도 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자기 능력으로만 성공한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제 자기가 이룬 나라를 이제 물려줄 때 자기가 평생 사는 동안에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삶을 가만히 정직하게 돌아보면 자기 능력 때문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무슨 권세 때문도 아니고 땅 때문도 아니고 재산 때문도 아니고 절박한 순간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신에게 간절히 의지하던 그런 갈망 때문에 그때 그 위기가 넘어갔고 그리고 승리가 왔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큰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물려주고 또는 재산을 물려주고 그리고는 자기 무용담을 이야기를 해준다. 내가 어떻게 싸웠으며 내가 어떻게 이겼으며 어떻게 하니까는 이기더라 어떻게 하니까는 왕이 되더라 뭐 이런 처세를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스스로를 속인다. 그래서 아들대에 가면 벌써 그 왕국이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 왜? 진짜 배워야 될 교훈은 철저히 신에게 매달리는 그런 겸손한 갈망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됐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야. 너가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히 신에게 의지해라. 이게 사실은 그게 가만히 그들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그게 그가 성공했던 이유였는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아들과 후손대로 내려가면서 서서히 자기가 이룬 왕국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는 마치 권력을 붙잡으면 되는 것처럼, 사람을 잘 부리면 되는 것처럼, 재산이 많으면 뭐 천대 만대로 이렇게 갈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갈망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눈길에 왜 오셨겠어요?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간절한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은
꼭 행복해 보이는 것만은 아닐 수 있죠.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도 아유 내가 이 문제만 아니면 오늘 여기 안 나올 텐데 집에 가서 자는 게 바늘방석 같아서 오늘은 교회 가서 정말 한 시간이라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신 분들 편안하면 이제 안 올 거죠.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안 올 거죠. 이번에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은 이렇게 성령 집회 오는 요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 갈망으로 살아야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복되게 삽니다. 곁길로 안 가고. 여러분 중에 정말 피곤하신 분,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부터 조금 전 저녁 먹을 때까지 뭐 회의도 참석하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말씀도 나누어야 돼서 오늘 일정 중에 내내 오늘 저녁 나눌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면서 이렇게 바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이 주는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워낙 바쁘게만 사니까. 오직 주님께만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힘들어 보이고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싶은데 알고 보면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되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게 우리들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느긋해지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분이 갈급한 분인지를 압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지는 마세요. 갈급한 분인지 아닌지. 네. 네. 아, 저분은 정말 갈급하구나. 정말 주님께 오늘 정말 주님께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네. 그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고 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시편 저 사도행전 25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근데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새 총독 베스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 요청하는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와요. 근데 이 등장인물들을 가만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이 제일 초라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는 죄수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다 총독이고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뭐 비교가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죄수인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처지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여러분 주변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초라해. 그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면 전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어째서 그렇죠? 사도 바울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가 이제 다 총독으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가 유대 나라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만났더니 대뜸 유대 지도자들이 요청하는 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뭐 사형에 처해야 될 죄인이라. 그럼 빨리 그 사람 건을 처리를 해달라 하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해요. 베스도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하게 뭐 난리도 아니에요. 다른 현안도 많을 텐데 제일 먼저 그 이야기부터 꺼내고 다들 그러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한번 심문해 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심문을 봤더니 베스도가 어이가 없어요. 무슨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그냥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 부활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그거에 그냥 로마 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무슨 법이 죄가 있을까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을 지킬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참 난감한데 또 게다가 힘든 것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로마 시민권은 특히 로마 법대로 재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죄목도 없고 정당한 재판도 거치지 않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죽일 수는 도무지 없더라. 자기가 로마 총독이니까. 참 이런 난감한 문제가 생겨서 고민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 그러니 뭐 당연히 로마 총독으로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재판을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로 이렇게 압송해서 재판을 이제 받게 하려면 무슨 죄라고 하는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목 자체를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이제 찾아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총독이 왔다고 아그리빠 왕이 찾아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건에 대하여 의논을 합니다. 근데 베스도가 아주 중요한 언급을 해요. 18절, 19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베스도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 사건은 이런 정도의 사건이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것은 베스도가 사도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아주 시시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베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잖아. 뭐 이런 정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 뭐 그냥 몇 대 때려주어서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정도지. 이거 미친 사람이잖아. 이런 정도쯤으로 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아 이거는 무슨 죄군요 이렇게 자기에게 좀 도와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신문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자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도 당신도 예수 믿으라 이런 이제 전두를 해요. 그때 베스도가 듣다 듣다 못해가지고 야 너 미쳤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생각하기에 이건 완전히 미친 노릇이에요. 미친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수로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지금 벨렉스 총독 때 혹시 돈이라도 좀 받을까 해서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냥 두고 석방을 하든지 로마로 데려가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2년 동안 두고 베스도가 와서는 미쳤다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이건 2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벨렉스나 베스도나 아그리파 왕이나 평소에 좀 아시던 분이에요? 사도행전 읽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구나. 아, 이런 사람이 총독이었구나. 아, 이런 사람이 그때 당시 유대 분봉 왕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우리는 뭐 전혀 성경 안 읽었으면 알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성경 퀴즈에 나오면 거의 틀리는 수준. 그죠? 그냥 성경 정말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는 뭐 베스도가 누구냐, 벨렉스가 누구냐, 아그리파가 누구냐 그러면 거의 뭐 우리는 틀려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성경 사전 찾아서 읽어보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가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저 서구권에 이 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사도 바울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이름 지어줄까? 폴이라고 하자.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폴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양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냥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진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서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개무시한다고 그러나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아주 정말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2년 동안이나 감옥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로마로 실제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아그리파 왕들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너무 초라하죠. 근데 실제로 역사를 가만히 펼쳐놓고 보면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려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이 보는 눈, 세상이 보는 눈과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이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해마다 부활절 때마다 우리가 요란하게 부활절을 지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외벽에다가 부활이라고, 예수 부활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고 오고 가는 사람들도 보도록 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뭐 포스터도 붙이고 어떻든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읽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다 한 번은 다 들어본 사람들. 그렇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걸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그 죽은 사람이 부활했대, 그 예수님이 부활했대, 정말 그런 일이 있나 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반응이라도 보여주면 좋겠어. 진짜 부활했어? 이렇게라도. 오히려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불교 신자도 그래요. 승려들이 와서 자기 절에 앞에다가도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성탄절 때도 예수님 탄생하셨네. 물론 뭐 종교 사이에, 종교 간 사이에 같은 동업자끼리니까 뭐 이런 정말 얄팍한 계산으로 당신들 좋은 날이니까 우리도 같이 축복해주고, 그 말은 자기들 좋은 날에도 와서 좀 축하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멋있어도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로 안 믿는 거죠. 정말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나?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나? 이걸 진짜로 정말 받아들이고 축하한다 그러고 정말 기쁘다, 같이 기쁘다고 이렇게 되면은 다 절에서 나오셔야지. 거기 있을 리가 없지요. 네.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좋은 날이네요. 화원 보내드릴까요? 이런 정도 수준. 오히려 그게 더 우리 마음 속을 긁어요. 우리는요, 지금 세상에서 솔직히 무시당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셨네. 관심도 없어요. 무관심이 오히려 더 서글픈 거죠. 반응이 없어요. 근데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이것은 2000년 전에 베스도도 그랬고 아그리빠 왕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증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했어요. 미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면 세상 별로 반응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은 아직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기쁘게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가지고는 우리 자신도 안 변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싸움 하나 해결을 못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잘 안 보입니다만 한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에 어느 공원에서 뭐 큰 공설 운동장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한 10년, 20년 전에 그때도 예수를 믿으셨던 분들은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러 뭐 저 서울 같으면은 남산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는 무슨 이런 체육관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부활절 새벽은 또 유난히 추워요. 그래서 아마 새벽 예배 가서 떨면서도 그 부활절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기억은 그 부활절 새벽 예배가 두 곳에서 드려지는, 이 교회 연합기관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래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쪽에서는 서울 성공의 그 대성당에서, 한쪽에서는 남산에서 뭐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드린 적도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부활절 연합 예배는 해마다 두 곳에서 드렸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 맞아요. 부활절 연합예배조차도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거라면 차라리 드리지를 말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는데 부활절 연합예배는 두 군데서 드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거짓인 거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스스로도 정말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두 군데서 드려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서 계세요? 예수님은 제3의 장소에 계세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두 군데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예배를. 그러니까 두 군데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부활을 역사적으로 기념하는 것뿐이죠. 우리 안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믿어주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그 베스도도 아그리빠 왕도 전혀 무시하죠. 근데 사도 바울 하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는 하여튼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가 성령 집회에 이렇게 모여서도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가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거예요. 이 눈이 뜨이면 오늘 이 집회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하는 사실만 알고 오늘 모인 것만 해도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 내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 내가 가장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전혀 눌리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면서도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지요.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가락,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그러면 난 믿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진 자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얼굴은 천사 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면 그러면 다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다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감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죽이고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다른 종교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더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치자들이 몰랐던 거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것을 몰랐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잡아 죽여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오히려 그들이 다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 점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목을 메고 살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리라고 싶습니다. 그렇죠? 칭찬받고 싶고 비난받는 거 싫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살고 싶어서 잘 산다는 소리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나는 실패자야. 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의욕도 다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입시 치르면서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평가예요, 평가. 아우, 좋은 대학 가셨네요. 자녀들이 공부 잘했나 봐요. 이런 칭찬 듣는, 평가 받는 일에 목을 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때때로 좀 치고받다 두려워서 문제긴 하지만 건강하구나. 아직도 살아있네. 성질내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근데 단 하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우, 좋은 대학 갔네요. 이런 말 하나 못 듣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속이 상한 거죠. 근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목회하면서도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런 일에 목을 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해결돼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그렇게 막 연연하지요?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못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가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것으로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야, 참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대학이 아닌 대학을 갔어요. 그래도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럼 뭐가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잘 사는 거야. 그래야 고생 안 해. 진짜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거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왔는데 고생하는 사람 제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런 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에는 찾아볼 수 없어요? 공부는 지질이 못했는데 아 살기는 엄청 잘 사네. 아, 제 학교 다닐 때 내가 잘 알아 하던 그걸 내 거 컨닝하던 애야. 그때 쟤는 대학도 못 갔어. 근데 지금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는 나보다 훨씬 잘 사네. 이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그러면 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공부 잘하는 거, 머리 좋은 거, 능력이 많은 거 뭐 그런 게 사실은 사람의 행복과 그렇게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다 알잖아요. 이제 삶을 어지간히 살았으면 인생은 공부 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이들한테 계속 공부 잘하라고. 거기에 모든 게 걸린 것처럼. 무슨 대학 가야 인생이 제대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철석같이 믿어요. 그게 아닌 걸 벌써 자기가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한 사람은 지금은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진짜는 그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눈이 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좌절당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하다고 인정도 안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든지 돈 벌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든지 진급해야지. 어떻든지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보내야 될 거야.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더 수렁에 빠져들어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정말 인생은 주님께 달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진짜 이제 예수 믿,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복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여 제 안에도 주님이 제 마음에도 왕으로 오소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미 대사관 성탄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모이신 분들이 미 대사관 직원들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미 대사관 직원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여러분은 미 대사관 직원인 것이 더 여러분에게는 큰일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더 큰일입니까? 어디 나갔을 때 직장은 어디세요? 저 미 대사관 직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러세요. 그 참 아무나 가서 일하기 어려운 곳인데 미 대사관에서 일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네. 세상 사람의 반응은 그래요. 근데 당신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미 대사관 직원인 것이 더 크냐?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게 더 크냐? 이렇게 제가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페이스북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 대답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묻지는 않았어요. 네. 혹시라도 실망스러운 대답이 나올까봐 저는 주로 이렇게 대답을 안 듣습니다. 질문만 이렇게 던지죠. 네. 알아서 대답하시도록.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아주 특별한 직장을 가지거나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하게 될 때는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자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특별하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이유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이제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셨어요.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직장, 가장 높은 지위 뭐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이 비교가 돼요. 어떤 직장, 어떤 지위에 있다고 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별로 작게 여기고,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서 교회 다니셨어요. 깜짝 놀래, 주변 사람들이. 워낙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안 살았기 때문에 정말 더 놀라운,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니까. 예수를 믿는 축복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으로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다 경험했어요. 그죠? 이제는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길 때가 됐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예수님에게 인생을 맡겨야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으니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 이제 자기를 재판하려고 옵니다. 아주 이 왕위에 걸맞은 그런 격식을 차리고 머리에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네 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룬 로얄 컬러의 의상을 입고 그리고 왕후 번익에는 5미터 이상 땅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베스도 총독은 이제 로마 권위의 상징인 자색 망토를 입고 천부장과 군인들이 쫙 도열한 가운데 뭐 대단하죠. 뭐 왕의 권위를 항상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화려한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또 로마 총독은 총독대로 또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앞에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26장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29절에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이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묶여가지고 죄수처럼 심판받고 재판받는 이런 것 말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가야 되겠지만 다 이렇게 되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이런 나처럼 다 되기를. 그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베스도에게도 불쌍한 당신이여 나처럼 됐소서, 아그립바 왕에게 나처럼 됐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조금도 이렇게 마음에 꿀리는 거 없이,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든 그 사람이 뭐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주 멋있는 좋은 옷을 입고 있든지 기가 막힌 차를 타고 다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만났을 때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놀랍고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고 상대방이 예수님 없이 사는 상대방이 너무 불쌍해, 이 세상 것만 가지고서 지장하고 살았지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보이는 그 눈이 뜨이는 것이 최고죠. 아직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아직 제대로 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믿고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인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아직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서 끝내면 안 돼요. 나도 지금 예수 믿었다 이렇게 단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의 세계가 내게 계속 펼쳐져 있구나.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주여,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소서.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또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가는데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서, 야, 꽤 갔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서울 같아요. 근데 수원이에요.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이제 진짜 가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중간에서 그만 멈춰요.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그거 아는 것으로만 끝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주님이 지금 마음에 계신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갈라질 거예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 말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기도 받고 가세요. 서남목재교회 나오고도 아직도 못 들으셨다 그러면 거의 예배 때마다 졸으셨던 분. 들어본 적은 있다,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는다, 또는 늘 충만하지는 않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눈이 계속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일기도 쓰시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뭔가 좀 손을 쓰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2년 동안이나 참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여러분 요셉 심정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그 야곱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7년, 흉년 왔을 때 다 살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굳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 순간에 확인해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신가? 오늘 성령집회에 오게 하신 주님이시라면 계신 거죠. 여러분에게 여전히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감옥에서 베스도가 왔을 때까지 계속 그냥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그 지루한 2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엊그제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인 것을 깨달았대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도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진짜 믿는 것 같지 않고 장로님들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어른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도무지 믿는 것 같지 않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가 좀 지나친 거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 설교를 매번 듣는데 목사님조차도 요즘에는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왔어요. 인천에 사는 형제. 지금도 와 계신지 모르겠네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저를 붙잡고 아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메인 시간이 있지만 로뎀에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정말 눈물이 그렁거릴 정도로 간절해요. 목사님, 언제까지 내가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사님에게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도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기다려야 됩니까? 이제는 나도 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랬다. 그런데도 조금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물었어요. 넌 죽었냐? 죽었죠, 나는.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시퍼렇게 살아난 것 같아.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무려 2년.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려고 그래도 주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심정이 그 청년만 아닙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 사랑스럽더라고요. 왜?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으니까. 제가 그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 지금 형제가 나에게 와서 막 그렇게 하소연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형제가 진짜 죽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비니까 십자가 복음이 진짜 안 믿어진다면 우리 교회라도 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형제는 믿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교회에 형제가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리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아, 나는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거기서 증인으로 서 있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도 주목해 볼 거 아니에요, 형제를. 우리 교인 중에도 나는 죽었다는 청년이 하나 있다. 목사님이 형제를 보면서 놀라운 일이잖아.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형제가 얼마나 놀라운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해줘야지.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붙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죽음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지금은 무시당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랫단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단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랫단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줄 서서 기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랫단에서 기도하신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기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기도하실 때 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기도 제목만 쓰셔서 가지고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받으실 때는 일어나셔서 기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기도해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엎드려 계시면 기도할 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서 주시면 기도해 드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평가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지고 무너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초조하고 두렵고,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같이 합시다.